자,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우주의 탄생과 진화의 과정을 나의 기억과 니은은 각각 A와 B식이 해당하는 우주의 일부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은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나와 있습니다. 자, 빅뱅 직후 38만 년이야. 빅뱅 직후 38만 년. 그쵸? 빅뱅 직후 38만 년에 이제 투명한 우주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전자기파가 퍼져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니은, 이 시기를 갖다가 우리가 A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시기를 B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불투명한 우주, 투명한 우주 이렇게. 그러면은 기억은 A시기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B시기가 해야 되는 게좀더 맞는 말이 되겠고 A시기 이후에 파장이 점차 길어졌다라는 것은 에너지도 어떻게 됐다라는 거야?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맞는 말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B시기에 빛과 물질이 분리되어 우주는 투명해졌다. 불투명하다고 봐야 되겠죠? 정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